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30명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확 늘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이라는 선택.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현재까지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최종 확인이 되면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망자 숫자와 관련해서 보도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29분이 현재 사망을 했습니다. 동일 백신 사망 첫 확인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고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지난 16일 이후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총 29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18명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새벽 부산에서 80대 여성이 또 사망한 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같은 백신을 맞은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 중에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백신을 맞고서 돌아가신 분이 두 건, 총 4명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자,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조 번호를 달고 나온 백신을 맞은 분이 두 건이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백신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제조 번호를 달고 있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똑같이 사망했다. 글쎄요, 이 부분은 뭐 의미를 두려면 둘 수도 있지만 저 스스로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날 뭐 같은 제조회사 같은 라트 번호에서 이런 백신들의 어떤 부작용 이상 사례가 지속적으로 다수가 발생을 했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이 만든,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백신들에서도 똑같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은경 본부장이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두 건 확인되면 그 백신은 멈춰야 한다라고 앞서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가 나왔다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백신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백신을 맞은 다수의 사람들에서 유사한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경향성을 보면. 근데 어제 국감장에서 정은경 청장이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한 종류의 그러니까 단일 품목의 어떤 백신에서 다수가 지금 뭐 지금 30명 가까이 29명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반면에 지금은 다양한 제조사에서 지역별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거는 백신 그 특정 백신의 품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아직 인과관계가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백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 올해 만들어진 독감 백신이라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뭐 보건당국에서도 밝히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뭐 일선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백신 특정 백신에 아니면은 이 백신 독감 백신 자체에 어떤 세균의 감염이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세균이 분비하는 뭐 독성 물질 톡신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서 굉장히 다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백신 제조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과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다른 연도 예년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을 했어야 되고 굉장히 지금보다는 다수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알쏭달쏭이에요 교수님.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나 많은 30명이 육박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라는 공통점이 보여지고 있는데 왜 돌아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인과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현재 느끼고 있는 생각은 이게 예년에는 이렇게 다수가 발생을 안 했거든요. 올해 특히나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하루에 지금 70대 이상의 그 노인분들 중에 사망하는 숫자가 한 560명 정도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절반 정도는 백신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착시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착시현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하루에 280건에 가까운 이상 사례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백신 자체는 항상 일정한 스탠다드화된 그러니까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달라진 거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주가 달라진 것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주가 달라졌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백신주가 달라지면 면역 반응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중증으로 어떤 이상 반응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나필락시스와 길랭바레인데 둘 다 마찬가지로 면역 반응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길랭바레보다는 제가 보기엔 현상화한 아나필락시스랑 더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나필락시스는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이내에 반응이 온다.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병양성을 보면 짧게는 3시간부터 길게는 4일까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딜레이드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1시간 이내가 아니라 24시간 또는 그 이상 후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백신주가 바뀌게 되면서 미세한 어떤 항원성, 면역원성의 차이를 발생을 시키면서 이게 현재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신과 연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말씀은. 백신과 연계가 돼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물론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백신과 연관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지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김정희 교수님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는 백신과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중단은 있을 수 없다라고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고집을요. 그런데 박능우 장관의 설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백신과 관계가 없다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하루에 560명이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사망을 하십니다. 지금 매일 그 정도의 사망자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분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사망 원인을 집계하는 경찰청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그 사망자가 백신을 맞아 안 맞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변 박사님,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거 무슨 뜻입니까? 충격을 금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매해 그리고 매일 고령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망자들 중에 상당수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백신을 맞았던 것뿐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저는 김정인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무릎을 쳤는데 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속보를 치고 있는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는 소식들이 계속 연이어서 들려와야 되고 이 내용들이 과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경향성들이 나타나지 않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 분야의 총괄 책임자 사령탑입니다. 지금 벌써 며칠 전부터 백신 문제 때문에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저는 가장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이유는요. 백신은 고령의 이런 분들이 반드시 맞아야 된다. 꼭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다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고령에 계신 분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 당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백신을 맞아야 되는 접종 시기를 이번에 좀 앞당겼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여기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혼란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인간관계가 명확치 않다면 신속하게 1주에서 2주 정도라도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이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온당치 않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백신 접종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은 무슨 정부 당국이 정말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맞는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이나마 위험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일이 아닐까. 적어도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저 같은 태도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는커녕 분노만 증폭시키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중단하자. 이거는 이제 김병민 박사님 개인 견해고. 개인 견해뿐 아니라 우리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렇군요.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게요. 실장님. 네. 지금 이걸 뭐 정부가 그런 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백신을 강행한다. 그렇게는 안 봐요. 박능호 장관의 말 표현이 이상한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되게 민감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백신 상온 노출 이런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저도 뭐 김병인 박사 제가 이제 뭐 의학 전문가 아니지만은 통계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인과관계, 상관관계 판단하는 방법을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이랬을 수가 있죠.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뭐 바로 요 앞에 백신 맞았습니까? 그런 걸 안 여쭤봤을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뭐 드셨습니까? 이런 걸 잘 안 여쭤보듯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성이 나오니까 인지된 위험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음식이 되게 위험하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 내가 그 음식 때문에 뭐가 잘못됐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인과관계는 판단이 안 되고 선후관계는 분명한 것이고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정부가 뭐 다른 뭐 억하심정이 있거나 뭐 이유 때문에 했다 그렇게는 안 보고 또 고령층에 대해서도 그 두 말도 다 맞는 말이에요. 고령층이 백신 맞아야 된다. 독감이 위험하니까. 그런데 고령층 같은 경우에 면역 반응이라든지 항상 모든 위험에서 약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 가지고 부작용이 나올 위험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높다. 그 두 가지 말도 다 병행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백신을 중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하고 백신에게 계속했을 때 하는 위험을 같이 봐야 된다. 백신을 중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아니 그건 모르죠. 그분이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독감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럼 독감을 백신 맞았으면은 걸렸을 건데 안 걸렸을 건데 이거 따지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백신으로 인한 그 사망은 중단될 거예요. 백신을 안 맞으니까. 하지만 다른 식의 사망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같이 보자는 거죠. 그게 지금 논란입니다. 자, 문제는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 개개인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말입니다. 일단 의협에서는 예방접종 일주일 유보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정은경 본부장은 중단 안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